통익대 중고교과정 해외이수 재외국민 3년 특례 입시를 준비하는 학부모 여러분 그리고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저는 2021학년 기준으로 여러분들에게 홍익대 재외국민 3년 특례 입시에 대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귀국학생 특례 전문 리턴 인포랑 그리고 수시 특기자 전형 중심 또 해외고졸 학종 중심의 싸이미팀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샘홍 원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홍대, 누구나 가고 싶은 대학, 매력 있는 대학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홍익대 재외국민 3년 특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입시에 대비할 것인지, 그리고 홍대 3년 특례 전형 방법만의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인문과 예술 계열에서는 다른 국어 필답이 없이 영어 필답으로만 필답고사가 준비되어져 있고 면접이 있다는 것이 홍대의 가장 큰 특징이고, 그리고 또 자연계열에 대해서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일단 2021학년도 기준으로 전달을 드리는데, 2021학년도는 지원 자격이 전체 대학이 통일화됐기 때문에 전반적인 공통되는 내용은 생략하고 홍익대 관련된 그와 같은 내용만 집중적으로 여러분에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익대학교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내용 전달하면 우선적으로 모집 단위 및 모집 인원 부분입니다. 자, 모집 단위와 모집 인원 관련해 가지고서는 재외국민 3년 특례의 유형들이 있습니다. 일단 학과별로 모집하는 이제 고려대 유형이 있고, 그리고 단과대별 기준으로 모집하는 연세대 유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과별도 아니고 단과대별도 아닌 계열별 전체 인원을 모집하는 서강대, 성균관대, 그리고 한양대, 그리고 또 한국외대 유형이 있습니다. 홍익대는 어떤 기준으로 모집 단위로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자연 계열, 인문 계열, 그리고 미술 계열, 그래서 서울 캠퍼스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 초중고 전교육과정 해외 이수 부분 것은 논의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별도 영상으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재외국민 3년 특례 기준으로 해서 지원 자격 유형 1은 바로 주재원들 또 재외국민 자녀의 그와 같은 중고교과정 해외 이수만을 다루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홍익대학교는 고려대학교와 동일한 방식으로 학과별 정원입니다. 전기전자 4명, 컴퓨터 데이터 공학부 5명, 기계 시스템 디자인 공학과 3명 이런 식으로 나머지 학과별 다 1명씩 학과별 모집이라는 사실이죠. 연세대의 단과대별도 아니고 성균관대, 서강대, 한양대 유형의 그와 같은 한국 외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계열별 모집도 아닙니다. 정말 세부적인 한 학과 단위로 모집을 한다는 점이 고려대와 동일하고, 따라서 여러분들은 마지막 지원할 때 눈치 작전을 어느 정도 해도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경쟁률이 적은 학과에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것이 유리하고, 그리고 뭐 어떤 전공 관련성 활동이나 이런 걸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필답고사 기준으로, 그리고 또 면접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일단은 경쟁률이 낮은 학과를 선별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그와 같은 눈치 작전도 어느 정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학과별 아주 작은 인원, 정원의 2% 범위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눈에 두드러지는 학과는 다름 아닌 경영학과죠. 무려 6명이니까 다른 학과가 다 한두 명 모집하는 데 비해서 인문계열 마찬가지입니다. 또 미술대학도 다 디자인 학부만 빼놓고 한명 정도밖에 모집을 안 하고 있는 반면에 경영학부만 6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도 저희 학원에서도 홍익대 경영대학 경영학부에 3년 특례로 시카고에서 온 학생인데 합격한 사례가 있습니다. 네, 미술대학 학생들은 1차 필답이 아주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정말 소수의 인원, 보시다시피 다한 명씩 모집인데
디자인 학부만 2명 모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학과별로 모집하니까 그 학과에 일단은 합격을 해야 되고 학과 단위별 필답과 면접 경쟁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 전체 서울 캠퍼스 47명입니다. 47명 곱하기 한 50을 해보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보통 2,000명에서 2,500명 정도, 2,350명 정도 이렇게 홍대 서울 캠퍼스 전체의 정원입니다. 그 정원의 2% 에 해당하는 인원이 47명입니다. 그래서 이 인원을 각 학과별로 아주 세분화해서 모집하고 있고 학과별 경쟁이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많은 학과는 경영학과 6명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은 학과가 컴퓨터 데이터 공학부 5명. 요 컴퓨터 데이터 공학부 관련된 세부 전공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 전자가 4명. 그리고 기계 시스템 공학과가 3명, 사실은 경영학부 6명, 그리고 컴퓨터와 데이터 공학부 5명, 전기 전자 4명, 그리고 기계 시스템 디자인 공학과 3명, 그리고 다른 대부분의 학과는 다 1명이에요. 다만 신소재랑 화공이 2명이고 미술대학에서 디자인 학부만 2명, 법학부 2명이 있습니다만은 이와 같은 기준으로 47명을 모집하고 있다. 세종 캠퍼스 보겠습니다. 세종 캠퍼스는 여기서는 또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세종 캠퍼스는 학과별 모집이 조형대학 학과별 모집 맞습니다. 디자인 컨버전스 6명, 영상 애니메이션 3명, 게임학부 게임 그래픽 디자인 전공 3명. 네, 상당히 많은 인원을 조형대학에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형대학 기준으로는 전체 12명인데 역시 학과별 모집을 한다. 그리고 상경대학 상경학부 2명, 광고홍보학부 무려 4명. 좋아요. 그리고 과학기술대학이 있습니다. 과학기술대학에 여기서 보면은 게임학부 게임소프트웨어 전공 공학계가 있어요. 공학계 한 명 있고 말씀드렸듯이 게임학부 게임 그래픽 디자인 전공 미술계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게임학부에서 게임소프트웨어 전공이고 여기서는 게임학부에 게임 그래픽 디자인이에요. 게임 그래픽 디자인은 3명을 모집하는데 게임소프트웨어 학부는 한 명밖에 모집을 안 해요. 자, 여기까지 즉 세종 캠퍼스의 미술대학도 그렇고 인문대학도 그렇고 다 학과별 모집인데 유독 딱 한 단과대학, 네, 세종 캠퍼스의 과학기술대학, 세종 캠퍼스의 과학기술대학만큼은 학과별 모집이 아니라 서울 캠퍼스는 분명히 학과별 모집이었어요, 공대가. 그렇지만은 세종 캠퍼스의 과학기술대학은 네, 단과대별 모집입니다. 바로 6명이죠. 단과대별 모집은 연세대학교의 방식이죠. 그런데 대부분 홍대는 학과별 모집, 고려대 방식을 취하는 반면에 유독 과학기술대학만은 단과대 기준으로 해서 6명의 정원을 할당해 놓고 있다. 그래서 전체 25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25명 곱하기 50 해볼까요? 그러면은 네, 전체적인 모집 인원이 1250명, 1250명이 홍대 세종 캠퍼스 정원입니다. 그래서 이 1250명 기준으로 해서 5%에 해당하는 25명을 네, 홍대 세종 캠퍼스에서 모집하고 있고 그 모집 인원은 바로 자연계의 과학기술대학만 단과대별이고 나머지는 학과별 모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년도 경쟁률을 좀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서울 캠퍼스 부분 거 네, 보면은 학과별 기준이라고 했기 때문에 홍대는 학과별 경쟁률이 있습니다. 많이 모집하는 데가 정보컴퓨터공학부 5명이었고 전기전자가 4명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요게 5명이고 4명인데 2020년도에는 바뀌었어요. 원래 여기가 5명인데 2021년 이후로는 전기전자가 4명 줄었고 정보컴퓨터공학부가 4명이었는데 2021학년서부터 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만큼 소프트웨어 쪽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예전 정원 기준으로 해서 네, 전기전자 8:1, 정보컴퓨터 9:1, 그리고 화공시스템공학부 10:1, 기계시스템 디자인 9:1, 대부분 다 8:1, 9:1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대 인기학과가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 하는 부분이고
사실은 정원이 한 명인 이러한 대학의 경쟁률은 크게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16명이 건축 지원했는데 물론 홍대 건축학부 아주 유명합니다. 우리나라 유럽에서 선정한 대한민국의 3대 건축학부에 들어갈 정도로 특히 건축 설계 부분 것, 네, 이 부분 것은 대단히 이제 경쟁력 있는 대학이면은 분명한데 한 명 모집하다 보니까 경쟁률이 사실은 변동폭이 커요.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공대, 전기, 전자, 전화기 이 학과들이 강세고 최근에 정보컴퓨터공학부가 약진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형태가 제국민 특례전형의 경쟁률에도 반영되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외에 이제 한명 정원인 이제 사범대 계열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정원이 가장 많이 배정돼 있는 경영학과 보겠습니다. 경영학과는 홍대에서 가장 많은 인원 6명이 배정되어 있는데 무려 86명이 지원했어요. 그래서 14대 1의 아주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머지 문과대학 그렇게 높지 않아요. 경쟁률. 그리고 법학부, 경제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자, 홍대는 아무래도 근데 미술대학 부분이 있죠. 그래서 서울 캠퍼스 미술대학에 이제 여러분들이 특히 이제 관심이 높은데 워낙 특례로 가기 힘들다는 소문이 미술학원 또 제국민 특례학원 중심으로 있고 그리고 1차 통과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미대학생들도 똑같이 어느 정도 경쟁을 해야 되고 같은 문제를 가지고서 미술대학은 인문계열과 똑같은 영어 필답을 풀게 되는데 그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학과별 경쟁을 하게 되는데 디자인 학부가 2명이고 나머지는 다 1명인데 디자인 학부 2명이지만 25명이나 지원해가지고 2명 모집에 25명, 12.5대 1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어요. 다른 학과들은 한 명 모집하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상대적으로 디자인 학부보다 더 적다 보니까 경쟁률이 디자인 학부보다는 훨씬 적습니다. 다 10대 1 미만이죠. 심지어 동양학과 이런 데는 2대 1, 판학과 3대 1 아주 약한 학과들도 있습니다. 반면에 디자인 학부는 무려 12.5대 1이에요. 그래서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세종 캠퍼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세종 캠퍼스는 말씀드렸듯이 과학기술대학만큼은 뭐다. 단과대별로 모집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좀 차이가 있네요. 그렇죠? 원래 세종 캠퍼스 여기 보시면은 경쟁률 부분 거 있는데 경쟁률 말고 2021학년 이후로는 6명을 모집했어요. 과학기술대학에서. 그런데 2020학년도 경쟁률을 보면은 3명 모집으로 되어 있고 3명 모집에 그런데 보세요. 기계정보공학부 1명 지원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어느 정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눈치 작전을 해서 지원해도 괜찮다. 세종 캠퍼스 3년 특례 기준입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홍대는 이와 같이 눈치 작전을 해도 괜찮다. 그리고 게임학부, 게임소프트웨어 전공, 그리고 상경학부, 광고홍보학부 다 낮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어요. 세종 캠퍼스의 과학기술대, 상경대, 광고홍보학부 이런 부분과는 크게 부담이 없는데 아무래도 이제 조형대학을 봐야 되겠죠. 조형대학도 여러분들 이제 보시다시피 경쟁률이 좀 나와 있습니다. 조형대학 경쟁률은 과연 어떠했는지 그 기준으로 한번 보면은 여기서 이제 보시다시피 어떤가요? 디자인 컨버전스 부분입니다. 디자인 컨버전스는 전체 기준으로 해서 10명이 지원해가지고 1.25대 1, 영상 애니메이션 학부 2대 1, 아주 작은 경쟁률을 모집하고 있어요. 게임 학부에 게임 그래픽 디자인 전공이 있습니다. 7명 지원해가지고 1.75대 1. 그래서 세종 캠퍼스는 제국민 특례 전형의 평균 경쟁률이 1.36대 1밖에 안 된다. 사실은 서울 캠퍼스랑 세종 캠퍼스의 경쟁률 차이가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서울 캠퍼스의 평균 경쟁률을 보면은 47명 모집에 422명이 지원해서 8.98대 1인데 세종 캠퍼스는 25명 모집에 34명이 지원해서 불과 1.36대 1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눈높이를 여러분이 낮춰가지고 제국민 3년 특례로 홍대, 세종 캠퍼스를 지원한다라고 하면은 좀 무난하게 합격이 가능하다. 자, 세부 전공에서 여러분들 컴퓨터 데이터 공학부 이번에 이제 5명으로 모집 인원이 늘었습니다. 이 5명으로는 그와 같은 컴퓨터 데이터 공학부에는
어떤 전공이 있느냐 봤더니 컴공이랑 산업 데이터 공학 전공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가 많이 뜨고 있는 만큼 여기에 정원이 늘었습니다. 신소재 화공 시스템 공학부는 신세대 공학이랑 화공과 전통적인 인기학과죠. 미술대학 디자인학부에서는 시각 디자인 CD와 산디 이두 가지 전공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세종 캠퍼스 건축공학부랑 상경학부의 각각의 전공도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경쟁률까지 알아봤다라고 하면은 이제 어떻게 여러분들이 홍대는 모집을 하고 있느냐, 선발을 하고 있느냐 이 부분이죠. 아무래도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관심이 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3특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인문계열과 예술 관련되는 학과들. 인문계열과 예술학과입니다. 미술계열 중에서 예술학과. 여기는 필기고사 100%. 그래서 모집인원의 4배수 기준으로 하고, 그 다음에 2단계에서는 1단계 필답을 80%로 줄이고, 면접 20%를 추가합니다. 그래서 최종 정원에 해당하는 인원을 모집하고 있죠. 자, 여기서 좀 모집 인원 4배 수와 8명 중 많은 수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모집 인원 4배 수와 8명 중에 많은 수를 1단계로 뽑는다. 이거 학과별 모집이니까 그래요. 그래서 모집 인원의 4배 수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경영학과가 예를 들어서 6명 모집이다. 그럼 모집 인원 4배 수면은 뭐예요? 총 24명을 1단계에서 뽑잖아요. 근데 8명보다는 24명이 많죠. 그러니까 24명까지 뽑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1명 정원인 데 있잖아요. 1명 정원인 데 있는데 모집 인원의 4배 수면은 뭐예요? 4명을 1단계로 뽑아야 되는데 4명을 뽑는 게 아니라 8명을 뽑습니다. 1단계. 왜? 8이라는 숫자가 4명보다는 많기 때문에. 그래서 8명을 뽑아놓고 면접을 보게 되죠.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자, 그래서 사실은 그 모집 인원이 많은 데는 4배 수 기준으로 뽑는다라고 보면 되고, 모집 인원이 아주 극소수인 대학은 8명을 뽑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2단계에서 면접에서 나머지 최종 합격자를 결정한다. 자연계열도 마찬가지죠. 똑같습니다. 인문계열, 자연계열. 다만 인문계열과 예술학과에서 보는 시험의 내용이 자연계열에서 보는 시험의 내용과는 좀 다릅니다. 미술계열, 예술학과를 뺀 미술계열입니다. 필기고사 100에 2단계에서는 1단계 필기고사 60으로 줄이고 면접이 40%입니다. 즉 일반 인문 자연보다 미술계열 에서는 면접 비율 중에 훨씬 높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전계열 이 부분은 여러분 해당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기준으로 모집을 하고 있다. 자, 필기고사의 그럼 내용은 무엇이냐 하는 부분이죠. 네, 바로 인문 미술계열 부분 것은 영어 100%입니다. 다른 대학처럼 영어 국어 필답을 보는 것이 아니라 홍익대는 영어 그리고 무엇만 그 영어 필답 자체만 문항수 30에 배점 100, 30문항의 영어 필답이 여러분의 1차 당락을 좌우합니다.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고요. 소수학과 1명 내지 2명인 학과들은 8명 안에 들어가야 되고요. 2명 이상이 초과되는 3명 이상의 학과는 4배수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1단계를 통과하고 2단계 4배수 기준으로 또는 8명 중에서 최종 면접을 하게 됩니다. 자연계열입니다. 자연계열은 영어 20문항, 50점 몇 점입니다. 영어 30문항 중에서 3분의 2, 같은 문제 3분의 2가 자연계열에서 출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대는 영어 문제는 3분의 2가 인문자연 공통이고 나머지 3분의 1이 인문계열만 출제되는 그런 문제들이다. 이렇게 보고 정확하게 그렇게 출제가 됩니다. 수학은 불과 문항수가 10개밖에 안 돼요. 네, 그런데 비중은 영어 20문항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기준으로 해서 50, 50. 그래서 자연계열 모집인원을 모집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문 미술계열과 자연계열 그렇게 나뉘어져 있고, 이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는데, 특히 다른 대학과 비교해가지고 홍대는 예를 들어서 건국대라든지 또 동국대라든지 하는 것은 국어 영어 필답을 본다든지
이와 같은 인문 계열에 있어서 국어 필답, 특히 한국 외대만 해도 또 국어 필답을 봐야 되고 한양대도 국어 필답을 봐야 되는데 인문 계열에서 홍익대는 국어 필답이 없다. 영어 필답만 준비하면 된다. 그런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유리하다고 제국민 특례학생들이 생각하는데 반대로 얘기하면은 영어에 자신 있는 학생들, 즉 국어에 자신 없는 학생들만 몰리기 때문에 영어 필답을 완벽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는 부분이죠. 특히 홍대 필답 영어 문제는 뒤에 독해 문제도 있지만 앞에 어휘 문제 또 문법 문제 철저하게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연계열에서는 당연히 뭐 영어 필답도 들어가지만 수학 필답도 같이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이 1차 합격을 하고 그리고 기본 학력이 확인됐으면 거기서부터 2차 면접이 20%가 좌우된다. 홍익대 합격하기가 우선적으로 1차를 통과해야 되죠. 4배수 또는 소수학과 한두 명일 때는 8명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유 없습니다. 인문계랑 미술계는 영어 필답 올인해야 되고 다 맞겠다. 이 의식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절대 내가 실수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완벽하게 영어 필답을 준비해야 되고 많게는 모의고사 30회, 40회 철저하게 홍대 기준으로 해서 연습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영어 필답 부분 거 인문계열은 뭐 거의 거기서 좌우되고 자연계열에서도 영어가 기본적으로 50% 깔고 들어간다는 사실이고 물론 자연계열 학생들은 당연히 수학 필답도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홍익대 정말 가고 싶은 대학이죠. 그래서 매력 있는 대학이면 분명합니다만은 1단계 이와 같은 필답을 통과해야 되고 2단계 또 면접도 철저하게 잘 준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관련해가지고 필답을 대비하는 선생님들이 계시는 리터닝 인포팀과 그리고 면접 담당하는 사이미팀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홍대 관련해가지고서 홍익대의 제국민 3년 특례 입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샘 홍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